자, 여러분들은 지금 교양 있는 음악 방송 운악과 함께하는 피아노 타일 2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유, 끝에 꼭 안 눌렀네. 이거 저 초등학교 때 이거 되게 많이 했는데. 니나 니나 니 고릴라다. 못 생겼다. 잘 생겼다. 이거 요즘도 하나요?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 1등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임 유튜브 은학TV 은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음모 시간인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 댓글로 또 피아노 타일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신 시청자분이 계셔가지고 피아노 타일을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리듬 게임류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취미삼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타일 안한지 좀 오래는 됐는데 일단 레벨이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레벨이 50인데 업데이트가 되게 많이 됐어요. 옛날에 제가 할 때는 52가 최고 레벨 수준이었는데 네 지금 많이 업데이트가 됐네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피아노 타일을 즐겨볼 건데 제가 준비한 노래 몇 가지 해보고 여러분들 신청곡 있으면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매너 채팅 부탁드려요. 네, 우리 교양 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 유튜브이기 때문에 네 물론 지나가다가 들리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는 뭐 지나가다가 관심 끌기 위해서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방송에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있으려나? 아까 보니까 분수해달라는 분도 있고요. 캉캉해달라는 분도 있으시네요. 분수! 분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등입니다. 도티 형이 2등이네, 도티 형이 2등. 일단 손을 좀 풀어야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트 사랑의 꿈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뭐야? 손 풀기 수준이 아닌데? 짱 빠른데 이거? 이거 장난 아닌데요? 이 음악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음악인데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리스트 사랑의 꿈이라고 치면은 음악이 나오니까 검색해서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거 자기 전에 틀어놓고 차면 되게 좋아요. 밤밤밤밤밤밤밤밤. 자, 진짜 피아노 치는 느낌으로 아주 감정을 실어서 표정에 This is good. 갸또 게스가시. 아, 좋아요. 제가 눈이 한 개 더 달렸으면 좋겠네요. 이거 연주하면서 여러분들 채팅도 좀 보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채팅 놓치는 게 되게 아깝군요. 단단단단단단단단. 이 음악을 들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좀 밝은 느낌이죠? 아, 사랑을 하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 같은 느낌의 음악인 것 같아요. 자, 끝낼게요. 그냥 여기서 네, 일단 손은 풀었으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캉캉은 내가 2등이네? 누가 1등이지? 1등이신 분이 있네요. 자, 따라라라라란 따라라라라란. 여러분 피아노 타일 하면서 음악 좋은 거 있으면 한번 검색해보세요. 바라바라바라밤. 한 곡 연주하고 나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다 해야겠어. 게임만 하니까 여러분들 채팅을 전혀 못 보네. 캉캉은 제가 도전해볼게요, 기록에. 제가 지금 캉캉 2등인데 1등이신 분을 제치도록 노력을 해봐야겠어. 선물! 선물 먹었고요. 눈 들어간다. 빰빰빰빰 빰빰빰빰. 자, 왕관 하나까지 왔고요. 이제 400이네? 이건 어떻게 1000까지 했죠? 오케이. 무념무상. 음악을 연주할 때는 집중해서. 오케이. 오호! 위험했어, 위험했어. 틀릴 뻔. 오. 오, 어려워. 헷갈려.
오. 이 음악이 저한테 좀 늦게 들려요. 이게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헷갈리네. 그래서 오 800 오 오 위험해 위험해. 잘 보고 계신가요? 오 오 눈돌아 눈돌아 간다. 1등인 것 같은데? 아 틀렸다 틀렸다. 무료부활? 어 무료부활이 있네? 아 무료부활을 놓쳐버렸네요. 무료부활을 놓쳐버렸어. 일단은 보상을 좀 먹고요. 아까 캉캉 1등 했나? 캉캉 어디갔어? 아 캉캉 1등 했다. 제 2등에 이경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음악가 중에 쇼팽을 되게 좋아해요. 쇼팽 쇼팽이랑 바흐를 좋아합니다. 쇼팽 음악 중에 좀 아 이거 녹턴 9-2번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잠시 힐링하는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빰빰빰 빠라바라바밤. 이 음악을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들 어릴 때 이런 거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틀어주시지 않았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뱃속에 있으실 때 태교한다고 클래식을 많이 들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채팅 보고 싶어. 채팅이 보고 싶어요. 이거 하면서 채팅을 보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자 이런 좋은 음악을 들을 때는 우아하게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아 커피 마시고 싶은데 커피가 저쪽에 있는데 이걸 하면서 마실 수 있을까? 점점 빨라지는데? 커피 마시기에 도전하자. 오! 아 다행히 쉬운 부분이네. 아. 오케이 오 오케이. 아 다행이다. 위험했어요 되게. 이런 건 한 손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턱에 대고. 너무 쉬우니까 이런 음악은 물론 빨라지면 어렵겠지만요. 나중에 한손 챌린지 이런거 하면 재밌겠다. 맞죠? 발가락으로 피아노 타일 하기 이런거 나중에 토끼님하고 한번 대결해볼까요? 손은 한손으로 해도 근데 눈은 한쪽눈만 볼 수 없잖아요. 채팅을 보고 싶은데 이번엔 왼손으로. 빰빰빰. 빰빰빰빰. 빰빠밤. 자, 끝낼게요. 여기서. 아, 세팅을 오빠 괴롭습니다. 아, 이제 보여요. 제가 왕벌의 비행은 왕관 두 개까지 갔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벌의 비행. 아 눈 들어간다. 저거 왕관 두 개까지 어떻게 갔지? 저 왕관 한 개도 못 갈걸요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한 손으로 할 엄두도 못 내죠. 여러분 이런 곡을 할 때는 제가 말이 없어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는 집중 안 하면 죽어요 바로. 오 위험했어. 이거 운도 좀 있어야 돼요. 이게 타일이 쉽게 나와야 돼. 오 위험. 오 눈 돌아간다. 여러분 이런 게임을 하면 동체 시력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인가요? 진짜일까요 이게?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FPS 게임이나 이런 걸 하면은 동체 시력이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오 위험 위험 됐으네. 오케이 빵빵 날 쏴버리겠다. 오 한번 완주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빵. 야 이거 왕관 두 개 어떻게 했지? 방금 바로 죽을 뻔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채팅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를 받아서 제가 제 원래 기록보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 채팅이 큰 힘이 됩니다. 어 선물 먹었어 그 와중에. 선물은 먹어줘야죠. 아 죽었다. 안돼 안돼. 어 계속하기 한번 눌러볼까요? 100 얼마만 더 올라가면 2등은 할 수 있는데? 원래 내 기록은 깰 수 있나? 계속하기로 한번 이어보죠. 1000은 넘어야지. 오케이. 아! 안 돼! 안 돼! 죽었다! 안 돼! 아, 최고가 1604구나! 대박! 뭐, 누가 1604지, 이거? 아, 내가 1604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옛날의 저를 못 따라가는군요. 죽었구만! 자, 왕벌이 비용했으니까 아까 여러분들의 신청곡이었던 유리성 해볼까요? 어, 유리성하고 캐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7번이네요. 어, 36등이야! 기문학지 36등이네요. 여기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네요. 이거 딱 봐도 샌드박스 팬이신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한 분들이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군요. 자, 유리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성. 아, 이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이건 하다가 지쳐서 틀릴 것 같은데. 처음에 너무 느려가지고. 제가 집중력이 그렇게 오래 가는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드른. 이게 막 서정적이고 좋은데요? 음악이 조금 뭐랄까 박자가 안 맞게 들리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들리는 게 이게 딜레이가 좀 있어가지고 속도 조절하기 좀 어렵네요. 제가 치고 나서 음악이 들려요. 한 1초 정도 뒤에. 이거 아까 1등분이 몇 점인지 못 봤네. 어, 약간 첫사랑의 느낌 같은. 음정이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거 몇에서 죽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채팅에. 전 채팅을 안 보고 있거든요. 혹시 맞추는 분 있으시려나? 누가 제일 근접하게 맞추시나 한번 보시죠. 채팅에 지금 제가 몇에서 죽을 것 같은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채팅을 못 보고 있으니까 추적은 없겠죠?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비밀이란 영화 봤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데 그거를 영화관에서 두 번 정도 봤을 거예요. 제가 좀 잘 우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영화 보고 잘 울거든요. 그거 보고 되게 울었어요.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끝나고 뭐 울었어요 막.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세요. 말할 수 없는 비밀.
주걸륜 씨가 나오는 영화일 거예요. 선물은 먹어줘야지. 날 위해서 준비한 선물인데 안 먹으면 또 성의가 아니죠. 빨라지니까 좀 더 듣기 좋네요. 전 나중에 피아노 타일 좀 잘하는 법 이런 거 팁을 좀 올려드려야 되나? 나중에 편집하면서 여러분들 채팅에 제가 몇에서 죽을 건지 예상하신 걸 좀 다 봐야겠어요. 누가 제일 근접하셨는지. 선물 먹고. 오케이. 오케이, 왕관 3개. 점점 더 음장이 올라가죠. 빨라지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채팅을 못 보니까 상당히 뭔가 찝찝하네요. 오케이. 제가 손톱이 좀 지금 길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치는데 딱딱딱 소리 나죠. 거슬리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손톱을 빨리 깎아야 되는데 조금 길어가지고 손톱이 지금 칠 때마다 손톱 부딪히는 소리가 좀 나요. 근데 그거 하나요? 손톱 깎고 나서 피아노 타이라면 되게 잘 돼요. 미끄러졌다. 오, 한번 또 돌았네요. 한 2000점에서 죽지 않을까요? 이 롱키가 많아가지고 점수가 위험했다. 빨리 뽀. 이제 장난 아니다. 이제 집중해야 되겠다. 2000까지 가려면 집중해야 돼요. 2000 넘었네요. 오케이. 오호. 지루하지 않으세요? 슬슬 죽어야 되는데. 언젠간 죽겠죠 뭐. 아, 죽었다. 2298에서 죽었네요. 2298. 오, 방금 2300 나왔는데. 아, 2298이면 2300이 제일 근접하지 않나요? 지금 2298 하시면 누구야? 아, 2300 하신 분? 세민TV님이 2300이라고 하셨어요. 세민TV님이 2300. 딱 제가 죽은 순간에 2300이라는 글자를 딱 봤어요. 2300. 나이선님을 초월했어. 나이선님을 초월했습니다. 도티형. 뭐야, 1등이 아니네. 저기 이경원씨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아까 캉캉도 그렇고 되게 잘하시네요. 네, 아주 잘하시는 분이네. 아예 한 번도 플레이하지 않은 곡도 이거 몇 개만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21번 안단테를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음악 전공하시는 분이 있으려나 여기? 이런 쪽으로 잘 아실 것 같은데 안단테가 무슨 뜻이죠? 옛날에 뭐 포르테, 메조 포르테, 뭐 모데라토 뭐 이런 거 막 음악 시간에 배웠는데 다 까먹었어요. 저도 취미로 피아노를 가끔 치긴 치지만은 네,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못 치거든요.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유튜브 첫 영상이 피아노 영상일 거예요 아마. 옛날에는 유튜브에다가 피아노 친 거 올리고 이랬었거든요. 그냥 저장해 두려고. 그러다가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시작했죠. 이거 여러분 방금 보셨어요? 그 두 개 동시에 나오는 거? 제가 거기에 되게 약해요. 이거 이거에 되게 약해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교양 있는 음악 방송 운악과 함께하는 피아노 타일 2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유, 끝에 꼭 안 눌렀네. 보너스 타임. 되게 오랜만에 하네. 보너스 타임. 여러분 보너스 타임 음표 안 놓치려면은 이렇게 하세요. 손가락 3개, 여기 또 하나 이래가지고 4개를 4개를 동시에 이렇게 다다다다다 눌리면 안 놓치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캐논 피아노 쳤었는데. 아, 캐논 변주곡이죠. 엄밀히 말해 캐논 변주곡인가? 아니면은 캐논 원곡인가? 참 좋은 음악이죠. 이건 세월이 지나도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아마 되게 진짜 뭐랄까 감동받게 들었던 음악일 건데 여러분들도 이 음악을 알고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뭐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딴다다단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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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원곡이 아마 파헬벨? 이라는 분의 음악이었나요? 음흠. 여러분들 아직도 주변의 친구들이 피아노 타이를 많이 하시나봐요? 오케이. 하. 아, 여기 한 번이구나. 점점 빨라지죠? 일단 선물 먹고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둘. 채팅창을 여기 핸드폰 옆에다가 켜놓으면 되려나? 보이려나? 이번에도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몇 회 죽을지. 이 정도 속도는 돼야 좀 음악이 좋죠. 오! 선물 먹다 죽을 뻔. 두 번째. 왕관 두 개째고요. 이것도 1등 하려면 되게 오랫동안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안 지루하시겠어요? 채팅을 못 보니까 은학님 그냥 죽으세요 하면은 죽을 텐데. 채팅을 못 보니까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하되 죽었다고 해서 또는 졌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교양 있는 게이머겠죠. 여러분들 게임할 때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즐거우려고 하는 게임인데 졌다고 막 친구한테 욕하고 싸우고 이러면 안 하는 힘만 못한 거죠. 네. 오케이, 왕관 3개. 이제는 기록을 위한 네. 몇 가지 가려나? 아직까지 그렇게 빠르진 않아서 차라리 캠을 제 얼굴 말고 지금 제 얼굴이 땅만 보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냥 제 손가락을 보여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할 수 있으면. 오케이. 혹시 채팅창에 그런 분은 없죠? 이 음악은 몇 년도에 누가 만들었으며 이런 걸 설명해 주시는 분은 없겠죠? 그 정도로 교양 있으신 분이 없으려나?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텐데. 다음에 또 피아노 탈 하게 되면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찾아보고. 오케이. 어? 아, 눈 아프다. 점점 눈이 피로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눈 한번 잘못 깜빡이면 이게 바로 죽거든요. 이 시험까지만 갈까? 1등이 몇 점인지 몰라가지고 보고 와야겠다 앞으로. 1등이 몇 점인지 몰라가지고 일단 하는 데까지 해봐야겠네 이거는요. 오케이.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저의 한계 속도 해봤습니다. 오. 이제 죽는데? 죽을 텐데? 2500까지 못 갈 텐데? 오, 진짜 빠르다. 짱 빨라. 우와. 아, 2673. 2673에서 죽었어요. 2673. 2672가 나왔네. 2672는 어떻게 나온 거지? 지금 제 화면이 좀 더 느리게 될 텐데. 네. 2672를 쓰신 분이 있었어요. 2672는 누가 쓰셨지? 인공거성님. 인공거성님이 2672라고, 네. 아주 근접한 1차이 숫자를 쓰셨네요. 아, 대박. 인공거성님이 거의 맞췄습니다. 1위 한 것을 축하합니다. 1위 했네요. 랭킹 보기. 2등, 누구시지? 윤윤희재님이 2261점이었네요. 제가 피아노를 처음 독학할 때 제일 먼저 연습해서 쳤던 곡이 엘리제를 위하여예요. 이거 저 초등학교 때 이거 되게 많이 했는데. 니나니나니 고릴라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이거 요즘도 하나요? 이거 알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직 하시려나? 니나니나니 고릴라다. 이거 트럭 후진할 때 나온 노래잖아요. 이 음악은 왕관 3개 되면은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는 기록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라서. 혹시나 유튜브로 이 영상 이제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 잠깐, 이거 막 이 노래를 이거 내가 못 깼었는데, 저게 어려워가지고 제가 몇 번 죽었었어요. 맞아, 저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어려워서 죽었어요. 유튜브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 네, 번호 써주세요. 그럼 제가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몇 번에 어떤 노래라고 써주시면은 제가 다음번에 혹시나 피아노 타일 컨텐츠 할 때 있으면 써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분수 맨 밑에 있네요. 분수, 네, 분수 제 기록이 1349인데 아마 제가 1000도 못 가서 죽을 거예요. 지금은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있기. Go. 바라바라바라바라밤. 밝고 경쾌하게. 약간 친구들하고 막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나 도잠 인형을 사서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표현했을까요? 오케이. 오, 위험했어. 방심했다. 죽을 뻔. 여러분들이 느낄 때 이 음악은 어떤 걸 표현한 것 같아요? 오, 빨랐어. 오, 장난 아닌데? 왜 엄청 빨라진 것 같지, 갑자기? 오, 선물 먹고. 오, 눈 아파. 아, 좀 쉬고. 오, 선물 못 먹었죠? 오, 방금 되게 어렵게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아, 위험했네. 아, 선물 안 돼. 계속하게 한번 눌러보고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
천 못 가서 죽을 것 같은데 천만 넘자. 아! 하하하 죽었네. 천도 못 가서 죽었어. 야, 역시 실력이 많이 죽었군요. 자, 분수는 958에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피아노 타일2를 한번 오랜만에 즐겨봤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밑에 아래쪽에 댓글에다가 네, 몇 번 어떤 노래라고 써주시면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 도전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